네, 안녕하세요. 배우 윤박입니다. 얼마 전에 서치라는 드라마 종방을 했고요. 대위님. TVN에서는 산후조리원이라는 드라마를 다 종방하는 상태여서 지금은 그냥 쉬고 있고요. 긴 공백기가 있어서 지금 잘 해야겠다 감먹고 했는데 진짜 5일 내내 잠자는 시간 빼고는 계속 집중을 했던 것 같아요. 어떻게 대박이다. 혼자서 했어요, 진짜 그러시? 혼자서 교체하고 식탁 등 교체하는데 시트지 말고 너무 막막했었고 이거 어떡하지? 나 이사하는데 우리 집 놀러 올래? 먹고 싶은 거 생각해봐. 네네. 하이, 하이로, 하이로. 하이로. 아이고, 이사 축하드립니다. 저랑 절친인 곽동현 배우입니다. 네. 저거야. 저거야. 이건 아니잖아. 표정이 뭐야? 장남자다, 진짜. 내가 그 기억제를 샀어. 야, 햄버거 언제 이렇게 하고. 햄버거 진짜 있는데. 아, 저 금방이죠. 일단 원터치 고정 장... 뭐라고요? 아, 둘이 너무 귀엽다. 또 있네요, 아래 또 있네요. 이거 아니에요. 원터치 있는 거. 야, 층간 소음. 죄송합니다. 요새 조심해야 돼요. 죄송합니다. 야, 층간 소음. 저 정도까지 괜찮아요. 고무링과 오픈 홀더를 달게요. 고무링이 없는데? 여기 달려. 여기 있네요. 오. 너 군대 가면 고무링 많이 찬다, 이 자식아. 아직 안 갔지, 군대? 왜? 아니, 찬다고 많이 고무링을. 입대 이행시. 입. 입대. 입대. 대라고. 입 대라. 아, 재밌다. 아, 이분들 위험한데. 어마어마한 녀석인데? 똑딱. 잘한다. 뭐야 이거? 완성. 이거 만약에 갖다 드리면 입으신 분 있을까? 와, 너무 많아. 이거 스폰지밥 입는 거 아니에요? 야, 이거 태국에서 산 거야. 위에는 괜찮은데 아래는 실사용이 좀 힘들 것 같은데요? 그럼 내가 갖고 있을게. 버리세요. 아, 버리라고? 네. 이거는 기증이 될 것 같아. 예리하다. 이 면바지. 그러니까... 대학생 때 단편 영화 찍을 때 입었던 건데. 야, 근데 이거 입으신 분 있지 않을까? 형. 이거 무릎이 안 늘어났어. 근데 또 동현이가 혼자 어릴 때부터 서울 상경에서 자취를 해가지고 약간 저보다 노화가 좀 있더라고요. 예. 그래도 너 금방 오빠 정리 진짜 끝났네. 좋은 동생이네. 야, 진짜 확실했다. 와. 한번 시작을 하려면 큰 마음을 먹고 실행을 해야겠다.